네, 안동 하회 마을은 800년 넘게 전통 문화를 지켜온 우리 문화재면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. 하회 마을의 설 풍경은 어떨지 궁금한데요. 이정희 기자가 전합니다. 마을 전체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. 서해 류성용 선생을 모신 종택 사당에 문중 어른들이 모여 설 차례상을 올립니다. 차례상은 손수 빚은 가양주와 종가의 내림 음식으로 채워졌습니다. 종손 어르신은 올해 미수를 맞았습니다. 건강이 예전만 못하지만 삶에 대한 겸손은 갈수록 깊어 보입니다. 뭐 건강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. 나는 뭐 전체 국민들이 다 행복해 줬으면. 이번에는 양진당 사당에서 차례를 올립니다. 하회마을의 설맞이는 전날 밤인 까치설 묵은새배부터 문중을 돌며 지내는 사당 참배까지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. 무사히 보냈다는 의미에서 묵은 세배를 금음날 하고 그 다음에 새해 들어가지고 또 세배를 드립니다. 놀이마당에서는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과 어울려 민속놀이를 즐깁니다. 세계 유산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이런 문화들을 앞으로 600년, 더 6000년도 이어나갈 수 있는 하회마을 800년 역사의 원동력은 신분을 떠나 한데 어우러져 마을 전통을 지켜온 공동체 문화였습니다. 형식과 내용은 조금씩 변해가지만 명절 정나누기는 온전히 이어지고 있어 더 훈훈한 하회마을의 설날이었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